진짜 학교를 갔다 오는 게 그게 나의 닭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은 일하다 나의 숨통? 숨을 쉴 수 있는 곳? 명숙 씨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입니다. 이곳의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벌써 5년째 듣고 있는데요. 올해는 발효 가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늦깎이 학생이 된 명숙 씨. 농사와 학교 생활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수업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열혈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잘 먹을게. 어? 저 다 받았어요? 많이 없고. 오늘 우리 가공 과정 현장 연합 첫 회인데 가공 시설이나 그 현황을 좀 공부하고 입장 잘 맞춰서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입맛이 착착 당겨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에이, 내가 농사 준 거. 내가 원래 맛있게 하잖아. 수업은 강의와 실습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숙 씨가 관심 있는 가공 시설에 견학을 가는 날입니다. 찾아간 곳은 대학에서 20여 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완주군에서 농민들을 위해 만든 식품 가공 시설입니다. 가공식품 제조와 관련한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탠레스가 좋은 게 뭐냐면은 스탠레스는 오염이 안 돼요. 냄새가 안 되게 이게 신라면 먹고 그 다음날 짜파게티 먹는다 해서 짜파게티 신라면 내가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공식품 시장에가 스탠레스가 이유가 그거예요. 무방비 찾았다. 조금씩 설라면 너무 고맙고. 이 안에 얘가 뭐예요? 돼지? 식용 실리콘. 가공식품 제조에 필요한 도구들도 대여 가능한데요. 직접 사용해보고 조작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저희가 도와주죠. 디자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법적 표기사항이에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그다음 소비자 뭐 1577 뭐 이러고 뭐 이거는 소비자는 고객에 대응해서 방을 짓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이냐 아니냐 표기 용기가 뭐가 어떤 영향이라고 알려야 돼. 법적으로 기본 정보가 표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평소 식품 가공에 관심이 컸던 명숙 씨. 가공 시설과 제품에 꼭 있어야 하는 디자인까지 다양하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세요. 예. 김주 화이팅. 수고하세요. 예.